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약자 공부하고 있는데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지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조, 그렇죠? 가지다 또는 줄이다 하는 막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만, 약자나 신자체, 간체자는 이 오른쪽 부분, 이것만 쓰고 있죠? 왼쪽 부분은 생략을 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글자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이 글자가 만드는 낱말을 낱말이 상당히 중요한 낱말들이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건이다, 조약이다, 신조다, 교조, 교조주의다 할때이 조자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줄한줄한줄한줄한줄 글을 씁니다. 문서를 씁니다. 그렇죠? 조건을 얘기할 때도 어떤 조건이라 할때그 조건에 해당하는 글을 씁니다. 한줄한 줄씩 쓴 것이 조건이다. 어떨 때 어떻게 한다,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단다.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한줄한 줄씩 문서로 글을 쓴다.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믿는 것을 한줄한 줄씩 썼다. 교조주의, 교조, 교조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죠? 한줄한 줄씩 써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낱말들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조자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철조망, 쇠로 만든 줄, 그렇죠? 그것이 철조다. 그것으로 만든 그물을 철조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성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별과 줄이 그려진 길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조상할 조다. 조상한다는 것은 조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상가의 문상을 하는 것을 조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상할 조다. 자, 글자를 보면 이제 활궁자에 이렇게 뚫을 곤자가 있는데, 옛 글자를 보면 활궁자에 사람 인자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활을 차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풀밭에 이렇게 말하자면 풍장이라 할까요? 초장이라 할까요? 풀밭에 시신을 두었다. 그러면 짐승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막 그런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약자와 신자체는 같은 글자예요. 그렇죠? 물론 간체자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막 가끔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자와 신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신자체가 정자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글자와 이 글자를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에 낱말을 볼까요? 조상하다. 조상. 조문을 한다는 것이요. 상가에 가서 조문하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 조문이다. 그렇죠? 조기다. 조기를 건다. 그렇죠? 또 조의를 표한다. 조종이다. 조종을 울린다. 할 때.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을 때 종을 울리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조화다. 경조, 경조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교라는 것도 있다. 조교. 네, 조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교라고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적교라고도 배웠습니다만, 현수교 또는 사장교. 그렇죠? 다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줄을 치고 거기에 끈을 내려서 다리를 만드는, 교각을 만드는 그런 것을 적교라고 합니다. 적교를, 이것을 조교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적교란 말은 쓰면 비표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이 조상할 조자에 이제 말하자면 약자다, 막 속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에는 조라는 발음도 있고 적이라는 발음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적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신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는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나누어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상한다 할 때는 이것을 쓰고, 뭔가 들이운다, 그렇죠, 매단다 할 때는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조교를, 이 글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매단다는 뜻으로
적교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비표준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말하자면 이 조교를 뜻할 때는 이것을 써서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자, 그리고 우리가 상가에 가면 이런 것을 볼수 있죠. 건조다, 건조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같은 글자인데 이것이 정자이므로 가능한 한 이것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쓰는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사람이 입이에요, 그렇죠? 입 안에 이제 수건이 있다. 입을 수건으로 틀을 막는다. 막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소수인데 가능하면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출 종자입니다. 종,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되죠.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종, 고종, 그렇죠? 이모의 자녀, 그렇죠? 그리고 고모의 자녀, 이종, 고종, 이종 사촌, 고종 사촌, 하죠? 추종한다, 따라간다. 종속돼 있다, 그 속에 속해 있다. 종군기자, 어떻게 전쟁터에서 군대를 따라다니는 기자를 종군기자라고 하죠? 이때 여기에 원래 글자는 따라간다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사람 인자 두개쓴 것이다. 그래서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간다. 이런 글자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들을 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발지자죠. 발지자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약자와 신자체는 사람 인자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근데 간체자는 원래의 글자, 가장 최초의 글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 인자 두 개를 해서 조칠 종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글자 조칠 종자 이 부분을 보면 그렇죠. 조금글을 척과 발지자다. 이것을 합친 글자가 사실은 이 글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개 했는데 세 개하고 아래 이제 발지자를 했죠. 이세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이다. 이것 플러스 발지자 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받침이다. 그렇죠? 착받침.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발로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낫주자, 낫주자. 예. 글서자 아래에 말하자면 한일자 쓴막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약자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글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약자, 신자, 체, 간체자. 마찬가지다. 낮을 뜻한다. 주야. 그렇죠? 밤낮. 백주. 대낮을 얘기합니다. 흰. 아주 허연낮이다. 백주 대낮 할때 백주. 주간. 야간과 반대죠. 야간. 그리고 여기서 낮을 주간이라고 한다. 주침이다. 낮잠을 얘기한다. 예. 주광색. 예. 어떤 태양의 빛과 비슷한 그런 색을 주광색이라 한다. 막 주광색, 전등, 형광등.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곧즉자. 곧은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되죠. 곧. 막 무엇을 하려고 한다. 왼쪽을 보면 고소할 겁이다. 그릇에 흰 밥이 있는 그런 모양이다. 흰 밥그릇에는 냄새가 향기롭죠. 그래서 고소할 겁이다. 거기에 이렇게 병부절.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밥그릇 앞에 가서 곧 이제 막 밥을 먹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곧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즉시, 그렇죠? 즉각, 즉서, 그 자리, 그렇죠? 예. 즉위한다. 임금의 자리에 올라간다. 즉위한다. 그 자리에 이제 곧 나아간다. 나아간다. 그런 뜻이 되죠. 즉효, 예. 곧 나타나는 효과를 얘기한다. 즉흥적이다. 그렇죠? 곧 바로 일어난다. 흥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적흥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생한다, 일어난다. 그것이 적흥이죠. 적결,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하는 것이 적결이다. 적결 심판, 적결 처분. 이렇게 하죠. 더할 정자. 더할 정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모양은 말하자면, 찜기, 시루. 우리가 떡시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래에 불을 피우고, 물을 얹고, 그리고 그 전기로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막 그런 그릇의 모양이다. 시루정자와 같은 그런 그 시루를 뜻하는 막 그런 글자다. 거기에 흙이다. 그래서 흙을 쌓는 것을 얘기한다. 예, 글자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뀌었죠. 예, 이렇게 이것은 약자와 신자체는 그렇게 바뀌었다. 예. 그런데 간체자는 바뀌지 않았다. 단지 일반적으로 8자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중국의 간체자는. 네. 더한다, 보탠다. 그런 뜻이죠. 증가, 증감. 증가는 더하고 더한다는 뜻이고, 증감은 더하고 또 뺀다, 가만 줄인다. 그런 뜻이죠. 증자, 자본을 늘린다. 증대, 더 크게 늘린다. 증산, 더 많이 생산한다. 증축, 건축을 더한다, 더 쌓아 올린다. 그렇죠? 급증, 갑자기 늘린다. 할증, 어떤 비율만큼 더 플러스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할증한다. 뭐 10%를 더한다. 10% 할증이다. 이렇게 되죠. 증거증자가 있다. 오른쪽에는 오를등자예요. 그렇죠. 올라간다 할 때 등자죠. 왼쪽에 말씀원이다. 오를등자를 발을정자로 바꾸었다. 발을정자로. 그렇죠. 간체자는 말씀원자의 간체자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말씀원자의 간체자다. 네. 증거, 또 밝힌다. 증거. 그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거. 그렇죠. 증명, 분명하게, 밝히는 거. 보증. 예, 보증, 인증, 입증, 예, 증거를 세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증서, 또 증빙 할 때 쓰는 그런 글자다. 그래서 오를등자가 발을증자로 바뀌었다. 참진자, 예, 참진자는 위에 비수비, 그렇죠? 비수비가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것이 구부러진 곳이 빠졌다. 그래서 참진은 약자, 신자체, 간체자가 같은 글자다. 참이다, 진실이다. 그렇죠? 진실, 진리, 사진. 사진은 진짜처럼 뺏겼다. 진짜처럼 복사했다. 그런 얘기죠. 사진 찍으면 진짜와 실물과 똑같이 나온다. 진공, 진공 상태. 진공은 진짜로 공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비어 있다. 예. 진짜로 비어 있다. 공기가 딴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공기가 없다. 그런 것이 진공 상태다. 진위, 예. 진짜와 거짓, 참과 거짓을 얘기한다. 진실, 이렇게 되죠. 자, 다할진짜. 예, 다할진. 이것도, 글자가, 조금, 요게 이제 앞에서 본 낮주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앞에 낮주자가 이제 이렇게 글서자 해서 이렇게 됐죠. 요 부분이 낮주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윗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래 점을 두개 찍고 그런 명자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하다, 극진하다. 그렇죠. 아주 지극히 다하도록 하는 것을 극진하게 하나. 매진, 다 팔렸다. 매진했다. 소진, 다 썼다. 끌 소자요. 소진됐다. 힘이 소진됐다. 다 꺼버릴 정도로 끝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진력한다. 힘을 다 쓰는 것을 진력한다. 고진감내. 예, 괴로움이 다하면 그리고 좋은 것이 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온다. 막 그런 얘기가 되죠. 지인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내가 다 하게 되면,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지인인사, 대천명이다. 할 때,
다 진짜로 쓴다. 자, 도울찬. 예, 도울찬은 윗부분이 이제 나아갈 신자요. 이것은 앞선자죠. 앞선자, 앞선자 두 개를 하면 나아갈 신이다. 나아간다. 그렇죠? 이것이 앞선자 두 개가 지압이 붙자 두 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간체자는 윗부분은 바뀌지 않고 아래쪽에 조개 패자만 바뀌었다. 예, 조개 패자는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돕는다. 이렇게 되죠. 찬성. 또, 찬반. 예, 찬조한다. 또 협찬한다. 찬이 찬성하는 뜻이다. 그렇죠? 찬부, 찬반과 같은 뜻이다. 돕는다는 뜻도 있고, 동조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문을 붙이면 이제 기린다는 기릴찬이다. 예, 칭찬한다. 그렇죠? 예, 글자의 바뀌는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간체자는 여기에 이 글자와 이 말씀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도울 찬자와 기릴 찬자, 그렇죠? 이것이 말씀문이 있는 것이 기릴 찬이고 없는 것이 도울 찬자인데, 이두 가지 글자 다 하나의 간체자는 한 글자로 통일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칭찬한다. 찬양, 찬송, 찬미, 찬가, 격찬, 격찬한다. 그리고 자화자찬이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릴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